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진수이십니다. 전형적인 외유 내강의 표본이신 자 우리 공화당 부산시당 위원장님이십니다. 전 부산시의 해운대구 그 위에 의장님을 영입하셨던 이한호 위원장님 무대로 모셔서 말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정치가 정말로 개판이라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타락하고 망국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정치 집단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량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 그런 집단은 정치 집단뿐만이 아니고 법조계, 언론계, 학계, 그리고 좀 더 배웠다고 우쭐대고 있는 지식층,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민초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자들이 권좌에 앉아있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에 자기네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걸 우리 민초들이 나서서 그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 자유통일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음모, 기획, 여론 조작에 의해서 사기 탄핵을 시켜서 무려 4년 8개월 동안 인신 감금시켜놓고 그러한 일을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한 자가 지금 옷을 살짝 갈아입고 우리 우파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대한민국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현실 여러분 정말로 대판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 애국적이고 가장 깨끗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모두 던져버리고 고통의 칼날에 서서 무너져버린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진정한 정치인을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앞장세워서 무너져버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법치를 바로 잡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보수우파 국민 여러분, 이 좌파 정권에서 칼잡이 노릇을 한 자를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권좌에 앉아 또다시 팔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깨끗한 정치인, 능력 있는 정치인, 외롭게 투쟁하는 그러한 분을 우리가 앞장세워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냅시다. 지난 5년 동안 저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우리 공화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